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되게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살때 이제 대출을 많이 낸 사람들은 이제 뭐 뭐가 안 좋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급합니다. 조바심이 나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판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흔히 제일 하기 쉬운 게 구멍가게. 옛날 같으면 이제 구멍가게하고 이제 먹는 장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멍가게하고 먹는 장사를 하게 되면 밥 굶지는 않는다 이러는데 요즘은 밥 굶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 장사해도 쫄딱 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먹는 장사라고 그러면 이제 식당 같은 걸 이야기하고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이제 무슨 지점 이래가지고 왜 본인이 기술이 없으니까 본인이 기술이 있었다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떨 필요도 없는 거고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본인이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가맹비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테리어하고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이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죠. 네, 그리고 가게만 열어놓으면 이제 돈이 되는 줄 아는데 막상 열어놓으면 처음에는 되죠.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막 찾아와가지고 좀 팔아주고 뭐 어쩌고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매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 많은 실력들을 깔고 앉아 있으면 매상이 점점점 오를 거고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매상이 이제 주춤하거나 아니면 추락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구멍가게 하면 여러분들 편의점을 이야기합니다.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많죠. 그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데 이제 편의점이 세 곳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잘 가는 곳, 거기는 이제 초코우유가 늘 이제 2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두개 사면 한개 깨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을 저는 이제 자주 가는데 그 편의점 가보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야간 근무입니다. 야간에 24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또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또 야간에는 돈도 주간보다는 좀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구멍가게 한 군데에서는 야간에는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돌려버려요. 무인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주간에 만 이렇게 근무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편의점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그 가게에 있어 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구멍가게하고 먹는 장사 식당 하면 안 굶었다 그러는데 요즘은 식당 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이제 만약에 100군데 식당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90군데가 5년 안에 거의 뭐 타격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90% 정도가 5년 안에. 그래서 먹는 장사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100군데 중에 10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10%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장사도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돼? 뭘 그러는데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발효 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이제 유암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이게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하려고 그러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앗을 뿌려야지 뭐 가을에 거두든지 뭐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발효를 하려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암 플러스균을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이제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 오늘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면 돼요. 청국장. 자, 이거 유원 플러스 가지고 청국장을 어떻게 만들어? 그거는 저희들 이거 유튜브 영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국장 만드는 방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이제 청국장 만드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국장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디 파는데? 그러면 팔려고 그러면 이제 가게를 열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까 말했죠. 100군데 중에 90군데가
별로 유지를 못한다 이럽니다. 그 처음에는 여러분들 가게를 절대 열면 안 됩니다. 가게를 열지 말고 아르마리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뭐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는 사람 또 옆집 아줌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단체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물론 이제 비싸게 받으면 안 되죠. 왜냐 아르마리로 파니까 뭐 재료비에서 여러분들 인건비 정도 조금 들어간 거죠. 그 정도만 받아야 돼요. 그래 해야지 다시 재주문이 들어오죠. 가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자꾸 재주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싸고 그러면서 이제 품질도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국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청국장 만드는 방법 또 제한테 문의할까 봐서 제가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유튜브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뭐 검색할 때 저희들 유인균 그다음에 청국장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좀 황세란 박사가 직접 앞에다가 유인균자를 꼭 붙여야 됩니다. 유인균 청국장. 이렇게 하면 이제 청국장 만들기 해 가지고 요렇게 나오죠. 한번 요거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크를 가지고, 지금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뭐, 19시간을 해가지고, 청국장이 막 척척척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유인균 청국장 이렇게 검색하면 만드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청국장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한번 주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다음에 주문하겠죠. 뭐 필요 없으면 주문 안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왜 주우냐, 돈도 안 받고 왜 주우냐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케팅이 공짜입니다. 공짜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공짜로 자꾸 주보는 거예요. 주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물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는 주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르마리로 한번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건비라도 한번 벌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기용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아찌 같은 거예요. 장아찌. 근데 장아찌 만드는 거는 뭐 굳이 우리 걸 안 하더라도 막 유튜브에 보면 장아찌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또 장아찌는 웬만한 주부들은 다 만들 줄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유원 플러스 기용을 넣는 거예요. 이 균을 딱 넣어버리면 장아찌가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그걸 이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면 저온 발효가 되죠. 냉장고 온도는 보통 5도 이하잖아요. 그래서 저온에서 발효를 시키면 그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장아찌의 아삭아삭하고 한 그 맛이 1년 내내 똑같습니다. 1년 내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타산을 보려고 그러면 일단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소분해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조금 조금 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 번 공짜로 묶고 두 번 공짜로 묶고 이러면 세 번째는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르마리로 장아찌 같은 것도 한번 주문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 여러분들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 있거든요. 요만한 거 10,000원 밖에 안 합니다. 되게 싸요. 거기다가 이제 우유에다가 이 유원 플러스 균하고 약간의 설탕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어요.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도 여기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한테 절대 묻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뭐 묻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하루에 여러분들 전화 한 200통씩 받아 보십시오.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유인균 그다음에 요구르트 이래도 되고 요거트 이렇게 뭐 해도 됩니다. 자, 유인균 요구르트 요구르트 이렇게 요거트라고 돼 있네요. 이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트 이렇게 유인균 요거트 요거트나 요구르트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황세는 박사가 여기다 또 해놨습니다. 유인균으로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거, 치즈 만드는 거, 요 기계예요. 요 기계. 요 기계를 가지고 뭐 저것저것 하는데 이제 이 유인균도 물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유인균보다는 유원 플러스균이 더 좋습니다. 이게 가격이 두 배로 비쌉니다. 이거는 12만 원.
하시고 유인기는 6만 원 이게 더 좋습니다. 이 데피는 거 있죠. 따뜻하게 데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데피는 걸 너무 뜨겁게 데펴버리면 이제 잘안 돼요. 그리고 너무 또 차갑게 냉랭하게 데펴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피 가지고 데핀다는 거는 데운다 뭐이 뜻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 표준어를 쓰는데 서울 사람들은 제 말을 잘못 알아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기다 넣어요. 예, 넣어가지고 이제 저 기계에다가 딱 놔두면 하루 정도 놔두게 되면 이제 요구르트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거 저기 순두부처럼 그저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냉장고에다가 딱 넣어 한좀 5시간 딱 놔두면 차가운 데 놔두게 되면 그게 찐득찐득해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찰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균을 넣는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유인균 요거트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 요구르트 검색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을 보면 돼요. 그러면 저 요구르트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데? 그 저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요구르트 수제 요구르트 정말로 저렇게 좋은 품질 좋은 요구르트를 먹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아파트 비대면이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가 가지고 입구에다가 놔두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몇 시에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아침에 구글 가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가게 없는 대신 여러분들이 가게를 얻으면 집세 내야 되죠, 전기세 내야 되죠, 뭐 물세 내야 되죠. 뭐 그냥 돈 나가는 게 그냥 눈 깜짝하면 한 달입니다, 집세가. 근데 가게 없는 대신 이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저기 배달해주고 그것도 배달도 이제 매일 배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며칠 거, 뭐 3일 거한 번, 아니면 일주일 거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일주일분 묵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구르트를 그냥 배달만 해가지고는 이제 뭐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과일 주스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구르트 있죠. 그 요구르트에다 토마토 를 넣은 겁니다. 요즘 토마토 엄청 쌉니다. 한 박스 뭐 8,000원, 8,500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철마다 굉장히 싼 과일들이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찬바람 불고 그러면 이제 그 밀감이 되게 싸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사과 사고, 어떨 때는 뭐 바나나가 사고, 어떨 때는 뭐 저기 오렌지 주스 같은 게 되게 쌉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다가 요구르트하고 섞는 거예요. 섞어서 이제 요렇게 믹스기로 갈아버립니다. 그럼 요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배달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요거를 흔들어 가지고 먹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과일 사랴, 그다음에 요거트 만들랴, 뭐 이거 만들어 하면 귀찮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딱 만들어서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했죠. 그냥 여러분들 이제 요 재료비하고 뭐 수고비 정도, 인건비 정도 이제 받는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자꾸 주문을 합니다. 뭐 청국장도 주문하게 되죠. 그다음에 장아찌도 주문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주문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단골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군데 정도 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일주일 내내 100군데 정도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요, 그 정도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 주변에 인맥이 200명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맥이. 그럼 그 중에서 200명 인맥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 이제 10분의 1, 한 20명 정도만 여기에 반응을 하더라도 또그 사람들의 인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옆에 소개소개를 합니다. 또그 사람들이 소개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노력들을 한 1년 정도만 해도 100명 정도 확보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열자 말자 100명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뭐한 서너 명 되겠죠. 뭐 5명, 6명 이래 되겠죠. 근데 그래 어떻게 돈이 되느냐 이러는데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꾸준하게 하면 1년 동안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100명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서너 번 하고 치아 뿌립니다. 서너 번 하고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주사기 있잖아요.
아, 주사기가 주사위 이렇게 딱 돌리는 거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 주사위를 이렇게 돌립니다. 탁 이렇게 던지는데 만약에 이제 그 주사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던지는데 숫자가 33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몇백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그딱 던져 가지고 33이 나오면 이제 네가 만약에 돈을 만 원을 했다. 그러면 이거 100배를 줄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33이 안 나오면 네가 만 원을 냈었으면 그건 내 거. 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건 도박입니다. 거의 99% 여러분들 그만원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주사기를 한 100번이나 200번 정도 던졌다. 100번이나 200번 정도 던졌다 그러면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 평균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방금 말한 거, 저 청국장 만들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 만들고, 요구르트에다가 지철에 이렇게 좋은 과일들, 요런 거 해가지고, 이병 이거, 플라스틱 병 사면 돼요. 인터넷에, 뭐, 플라스틱 이거 병 검색을 해보면요. 다, 그냥 뭐 깨끗한 병들 모양도 뭐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한두 번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게 되면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는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 야구선수 있죠. 야구선수 4할 이제 이거 저 타자가 4할 정도 타율이면 이거는 뭐전 세계에서 뭐 그겁니다. 3할 정도만 쳐도 완전히 이거는 뭐 프로 선수 중에서 그거죠. 3할이라는 거는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1할, 2할, 3할 그걸 알죠. 자, 공을 이게 이제 투수가 던졌는데 10개 중에서 3할이라는 거는 7개는 아웃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당하든 삼진을 당하든 뭐 스윙을 당하든 뭘 하든 7개는 아웃이고, 10개를,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 10개 중에서 3개를 치는 겁니다. 3개를 쳐가지고, 안타를 하든, 홈런을 하든, 쳐내는 거예요. 그게 3할 타자입니다. 근데, 이제 2군으로 넘어가는 타자들 있잖아요. 2군으로. 그 2군 타자들은 보통 2.3.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는 못 치고, 한 7개 정도는 못 치고, 뭐 7개 반, 정도는 놓치고 두개반 정도를 치는 거 그건 2군이에요. 그럼 이제 1군하고 2군하고 아주 잘 치는 타자하고 그 차이가 1할밖에 안 됩니다. 한개 차이입니다. 한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정도만 해도 분명히 평균이 나오고 그 평균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손님이 이제 여러분들 찾는 사람이 100명 정도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100명 정도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먼저 확보하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100명 정도 확보하고 난 뒤에 그때 가게를 차려야지 여러분들이 그 가게를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손님도 별로 없는데 가게 차리는 손님 오겠지. 물론 처음에 조금 와요. 처음에 조금 오겠죠.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손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우리 그 조상들이 먹는 장사하면 굶을 일 없다. 먹는 장사하면 5년 안에 분명히 굶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 밥은 먹는다. 구멍가게 요즘 돈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편의점 해보십시오. 1억까지 되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1억까지고는. 그래서 구멍가게도 아무나 못하고, 그것도 먹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고생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 가게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왜, 뭐, 식품을 팔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아주 그 좋은, 그런, 이거 뭡니까? 그 깨끗한 그런 환경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신고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죠. 돈 있으면. 돈이 철철이 남아돌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몇번뭐 실패하고 망하고 또 하면 또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돈도 제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돈 1억 가지고 어디 코에 붙이지도 못합니다, 요즘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대출을 좀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좀 빌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조마조마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가게를 열었는데 안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이걸 여러분 집에서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이제 불법 뭐 이런 것도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법이라는 것도 원래 그 사람이 다 만드는 거잖아요. 뭐 그런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막 거창하게 하지 않으면 뭐 옆에서 뭐 그렇게 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좋은 그런 걸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들 왜 미워하고 여러분들 왜 싫어하겠습니까? 뭐 만약에 이런 게 불법이고 뭐 어쩌고 따진다 그러면 길가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팔고 하는 사람들 전부 불법입니다. 노점상 하는 거.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다 단속 안 하잖아요. 왜냐면 얼마나 답답했었으면 노점상을 하겠습니까? 돈 있으면 가게 체리죠. 예, 가게 체리고 5년 안에 또 망하고 또 체리고 또 망하고 이렇게 하죠. 돈 있으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노점상을 하는 거고.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 노점상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잖아요. 또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노하우를 계속 쌓고 돈도 모으고 이래 가지고 이제 결국 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가게 하다가도 쫄딱 망하면 결국 노점상을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그게 아니라면 뭐 그렇게 뭐 모질게 단속은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일본 가보면, 공원 같은데, 아니면 사찰 같은데, 이래 보면, 막, 길가에, 이렇게, 노상에서 자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는 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요렇게 뭐, 텐트 같은 걸 네모나게 딱 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하여간, 뭐, 호텔 비슷하게, 이제, 안에 보면, 뭐, 별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주변에 그렇게 피해를 안 주도록, 이제, 그렇게 크지 않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해요. 근데 그것도, 노상에서 잠자고 어쩌고 하면,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 자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센치 이상은 하지 마.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어떤 건 하지 마. 근데 그 규정만 지키면 불법이지만, 그거를 그렇게 막 크게 단속한다. 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단속하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살아난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다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어쩌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지 말고 세상은 다 먹고 살도록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살살 시작을 하면 1년 뒤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100명 정도는 생겨요. 그러면 그 100명, 그 사람 믿고, 그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믿고,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리면 됩니다. 그때는, 합법적으로 차려야 되죠. 예, 근린생활시설 가게에다가, 식품, 이거 즉석판매 제조업,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를 해가지고 깨끗한 시설에서 하면 됩니다. 그때는. 근데 처음에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돈 빌리고 저돈 빌리고 막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요새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전거 타기를 지금 억수로 열심히 하거든요. 이제 무릎을 이제 1년 전에 제가 다쳐가지고 이론상으로는 다 났었어요. 이제 이론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조금만 이렇게 무리하고 그러면 우릿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운동을 해라.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더 우릿해요. 왜 제가 이 덩치가 있고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하고 덩치가 무릎을 또 이렇게 확 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더 우릿합니다. 근데 자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 무게를 분산시키잖아요. 엉덩이로 분산시키고 이걸로 또 손잡이로 분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무릎에 이제 충격이 좀 훨씬 더 무리가 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이거 무릎 나서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에 요즘 막 진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타다 보니까 막 얼굴 팔뭐 이래 가지고 제가 원래 피부가 요렇게 하얘거든요. 근데 뭐 요자는 새까맣습니다. 예, 새까맣게 또이또 겨울 되고 그러면 또다 돌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또
제가 이제 얼굴이 막 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앞에 좀덜 섰는데 앞으로는 막좀 타면 어떻습니까? 자주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